화가 안남숙입니다. 오늘 하루가 정말 바쁘게 지나갔는데요. 벌써 창밖에 저렇게 까만 밤이 되었어요. 요즘 유튜브 방송을 하니 빨리 올리지를 못해서 죄송한 마음에 편집이 좀 서툴더라도 짧게라도 영상을 좀 올리고 싶어서 이렇게 화면을 켰습니다. 이건 계란이고 이건 거위 알이에요. 옷감 인데요. 마지막 남은 거 하나를 주신 분들이 갑자기 문득 떠올랐어요. 오늘은 감사한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영상에 담았습니다. 지금부터 안남숙 화백이 그림을 갖고 앉는 거 점점식을 하고요. 작품 안남숙 화백이 작품 점점식을 하고 늘 사람을 이롭게 하는 홍유화가지고 계속 그림으로 재능 기부를 많이 해왔습니다. 실은 제가 몸이 지금도 이렇게 뭐 강하진 않지만 원래 병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27에 정말 너무나 많이 아파서 제가 그 다음부터 홍익화가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내 그림으로 재능 기부하자, 내 몸이 튼실하면 독거 노인들 목욕도 시켜드리고 이런 꾸준히 일을 할 수 있는데 몸이 약하니까 그림이라는 달란트로 봉사하자, 이렇게 인생의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렇게 나눠주다 보니까 어머니 아버지께서 너무 고생만 하셨으니까 대표로 좀 받으실 수 있게 해서 제가 오늘 준비한 그림입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께서 앞으로 좀 나오시고요. 저희 주신다고요? 네네네. 아니 우리 작가님 앞으로 나오시죠. 너무 아니 작가님 얘기하라고. 네네. 사실 제게로 다 잊으시고. 지난번에 식사 초대도 가보고 해서 제가 특별히 준비한 그림인데요. 동백꽃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동백을 준비했냐면 동백이 두송입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이렇게 잡아주시고 두 분이 정말 열정적인 삶을 다하시는 그 모습에 제가 동백이 떠올라가지고 오늘 동백꽃 두송이가 있고 여기는 자식들이 번영하라는 의미에서 여기 봉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박수 좀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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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우리 저 멋진 아버님과 우리 저것도 있습니다. 아니 저것도 가사의 네. 땅이라고. 예, 오늘도 즐거운 모임을 했습니다. 우리 강정숙 아우님 한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밤이 깊어갑니다. 신기한 분들이 오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현장에 와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모두 다 사랑합니다. 와, 우리 오늘 또 음식 준비해 주신 어머니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홍여사님. 와, 우리 어머니 화이팅. 맛있게 드셔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정말 고마워요. 저는 매번 초대받아가지고 정말 감동을 많이 안고 갑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험 사세요. 시험 네. 시험 사세요. 네. 오늘의 명언이었습니다. 시험 사세요. 네. 와.